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기묘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분이죠. 배우 변우미 씨가 직접 겪은 소름 돋는 실화를 소개해드립니다. 1997년 가을. 영화 촬영차 홍콩에 체류하게 된 배우 변우민. 그는 약 두 달간 홍콩의 한 아파트에 묵게 되는데요. 그에게 아주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 무슨 소리지? 아, 지금 가끔 화장실에 물소리 날 때 있어. 엄청 무섭죠. 혼자 막 꼬락꼬락거리고. 사실 그 배관에 물 지나가는 소리도 무섭잖아요. 그럼요. 내가 안 켰는데. 아까 분명히 껐는데. 어? 아, 뭐야, 도통은. 잠깐, 지나갔잖아. 지나갔잖아. 옆에 있었잖아. 지나갔었어? 욕조에. 아, 저는 커튼 다 없애버려야 돼. 어, 아까 있었는데. 피곤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꿈이 뒤숭숭하냐? 아, 꿈이었어요? 아, 우리가 좀 더 잘. 낮잠 자면 저런 꿈 많이 꿔요. 꿈의 소리. 아, 뭐야 진짜. 어, 방금 그런 꿈 꿨는데. 그러니까 불안하지. 그 후로도 화장실 물소리는 계속됐고 그는 왠지 모를 공포감을 느끼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들려오는 물소리. 그는 문득 며칠 전 한 스태프가 해준 말을 떠올렸는데요. 여름이 씨. 아, 예.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이 다크서클 좀 봐. 진짜 피곤하셨나 보다. 요즘 집에 꼬마 귀신도 나타난다면서요? 아, 예. 다시 한번 꼬마 귀신이 나타나면 어, 소영아. 셜록은 잘했지? 역시 매우 불필요해 보이는 장면. 할 일 영어 끝내고 한국 돌아간다고 잘 얘기 좀 해줘. 나도 보고 싶지. 사랑해. 아니, 근데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죠? 귀신이 한 번 더 나타나면요. 아, 그래. 또 한 번 귀신이 나타나면 어, 사우지 유둔라 라고 말해보세요. 어, 싸우지 유둔라. 장난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제가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예. 어, 싸우지 유둔라. 어, 싸우지 유둔라. 어, 싸우지 유둔라. 장난 그만 쳐. 아저씨한테 혼난다. 어싸우지 윤둔나. 어싸우지 윤둔나. 왜? 아, 잠겼어. 어싸우지 윤둔나. 싸우지 윤둔나. 어, 우미 씨, 얼굴이 왜 이래요? 다크서클 많이 내려왔네. 아, 저, 그게 말이죠. 아파트에 사는 꼬마 귀신에 대해 전해 듣게 된 통역사. 그런데. 아, 그 우미 씨, 어, 사우지 유둔라가
장난치지 말란 말이 아니라요. 예? 아, 좀 못된 스태프분이 장난친 것 같은데. 어, 사우지 유둔라는 네 손가락을 잘라버릴 거야! 라는 뜻이에요. 홍콩 아파트에 사는 꼬마 귀신이 변우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유. 정말 그가 모르고 건넨 그 말 때문이었을까요? 아이 못된 스태프 같으니 그런 말을 가르쳐주고 그래요? 아니 저는 대본에 되게 충실했을 뿐이고요. 시인 스틸러네요. 예, 예. 2017년 1월 27일 새벽 1시경 홍콩의 한 호텔에 머물던 40대 남성이 깜쪽같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해당 남성이 숙소로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가 남편의 실종 신고를 했고요. 이후 호텔 CCTV에 포착된 그의 마지막 행적. 휠체어를 탄 채 정체불명의 남성들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실종 남성은요. 중국 투자회사 M그룹의 창업자로 자산 규모만 약 6조 7천억 원. 샤오젠화 회장님이었습니다. 곧바로 이 사건은 중국 재벌 회장의 실종 미스터리라며 홍콩을 비롯해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돈 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단순한 네. 납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게요. 뭐 기업을 내놔라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의 실종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요. 그중 유력한 소문 하나. 샤오젠화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거 아니야? 샤오젠화 회장이 사실 중국 공안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안에 체포 이런 얘기면 뭘 잘못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 이후 샤오젠화 회장은 재산을 축적한 과정이 베일에 쌓여 있어서 일명 신비의 갑부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다만 수많은 유력 인사들과의 협력이 작용했다라고 추측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홍콩의 한 일간신문에 게재된 글. 현재 해외에서 치료 중이며 곧 언론을 만나겠습니다. 중국 본토로 납치된 사실이 없습니다. 바로 실종된 샤오젠화 회장의 성명서가 발표됩니다. 아니 지금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에 가족한테 먼저 전화를 하셔야지. 그러면 이건 이상한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샤오젠화 회장. 대체 그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건지.